안녕하십니까. 현존의 세상, 대동 세상,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까라TV입니다. 우리 말까다에서 흥된 말입니다. 까라TV는 소외받는 자, 숨없는 약자와 함께할 것입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노동법 전문가들인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변론 참여를 위해서 참고인으로 오신 강승태 교수님, 이승길 교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되어 있는 참고인석에 앉아주시기. 앞서 변론을 들은 두 가지 쟁점에 관하여 두 분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원고측 강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의 원고 측 참가인으로 의견을 진술할 한양대학교 강승태라고 합니다. 진술할 기회를 주신 대법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 답변은 질문의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이 설립신고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동조합의 요건으로 실체적 요건과 함께 설립신고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립신고증은 단순히 노동조합이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행정관청이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노동조합이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있지 못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법내 노동조합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동조합법에서도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만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로 소급해서 설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법내 노조로 간주되던 근로자단체의 지위를 부정하려면 노동조합법 등에서 이전의 설립신고증 교부를 취소하거나 법내 노조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적어도 설립신고 절차 또는 설립신고서 반려 절차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행령 제9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는 이러한 절차 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절차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항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동상권 행사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이임 없이 행정관청에게 상당히 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서 무효라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법의 노조 통보를 받게 되면 법내 노조는 노동상권 행사를 위해서 항류하던 핵심적인 권리와 재반 이익을 상실합니다. 흔히들 법의 노조가 되더라도 단체 교섭이나 단체 협약 체결 같은 일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면서 큰 영향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단결권에서 보면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에 필수적인 전임자를 둘 수 없으며 근로시간 면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체 교섭에 있어서는 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여할 수 없고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거기에 응하지 않다고 해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쟁의행위도 주도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법의 노조가 되었을 때 상실하는 법내 노조로 가지고 있었던 권리 중에서 상실하는 것이 굉장히 넓고 노동상권 전반에 걸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내 노조가 되지 못하는 점에서는 설립신고서 반려 절차와 이 법의 노조 통보
는 유사한 법적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설립신고 절차를 보면 노동조합법 제10조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무슨 서류를 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11조에서 규약에 어떤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12조에서는 어떻게 심사를 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그 결과 반려를 하거나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절차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법 시행령 1조에서는 그 설립신고서 반려와 관련해서 중간에 보완을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그 보완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 행정관청이 어떤 것을 보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법의 노조 통보는 법률에 어떠한 규정도 없고 시행령 제9조 2항은 노조법 12조 제그어 12조 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시정 요구를 한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정작 노조법 12조 제3항에 가보면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한 사후 통보를 하는 그런 것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의 노조 통보는 이 설립신고서 반려와 달리 어떻게 개시되는지, 그 다음에 심사는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 그 방법이나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관청에게 넓은 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의 노조 통보로 인해서 침해되는 노동 상권은 넓고 분명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분명치 않거나 또는 직접 당사자인 사용자가 부당노동 행위 구제 절차라든지 또는 단체 교섭의 거부라든지 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노동조합 자기 그 자체를 사법심사의 방법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즉,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대체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 는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경우에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모과 관련해서 별도의 자주성 심사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두 가지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 우리 법에서 노동조합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가 조금 중요합니다. 그 헌법은 노동상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법은 그 노동상권 보장된 노동 3건이 어떻게 행사되는 것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우린 노동조합법에서 보면 그 노동3건의 행사가 모두 노동조합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또 법내조합이라는 것이 없게 되면 노동3건을 현실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노동3건을 보장하고 그것이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가급적 그 노동 3권 행사의 통로가 되는 노동조합의 존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설립신고서 반려 절차도 간단한 서류로서 3일 만에 심사를 하고 가급적 설립신고증을 줘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자주성이라든지 목적성 같은 것이 결여한 경우가 아닌 한 행정관청이 너무 깊숙이 알려고 하지 말고 노동조합 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야기를 뒤집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법의 노조 통보에서 요건들 단서 요건들을 심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주성 심사 또는 그 목적성 심사라고 하는 것은 법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법적 효과에 걸맞을 정도여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요건에 해당하는가 하는 사정만 보아서는 아니 되고 실질적으로 자주성에 영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미 대리인들이 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단서의 다른 요건들도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통일적 해석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주성
노동조합의 부족이 법내 노조의 지위를 즉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이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에서는 넓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처분을 할 때 행정관청은 마치 기소행위인 것처럼 해서 이 헌법 합치적으로 그 심사를 하도록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일정한 시정 요구를 한 뒤에 곧바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특히 이 대리인들이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회적 실체가 있는 그 노동조합의 자주성 구비 여부는 충분히 여러 가지 다른 요건들 조합원 수라든지 해직자의 수 그리고 해직자의 노동조합 내에서의 역할 그다음에 주요 단체 교섭에서 해직 교원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그대로 깡맞지는 않지만 그 전 세계에서 이런 자주성 심사를 하는 나라가 별로 많지가 않은데 영국이 이 준사국 기구에서 이 자주성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자주성 심사를 할 때는 노동조합 등록 제도에서와 달리 상당히 그 실질적으로 그 노동조합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또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단체 교섭이나 단체 협약 등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가급적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첨언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도 익숙해서 다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조합의 자격은 사법부가 판단을 합니다. 아니면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준사법적 기구가 합니다. 이거는 국가가 노동조합의 그 탄생 또는 노동조합의 그 해산 등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이 노동권 존중이라든지 국가의 중립 의무 같은 것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게 굉장히 노동권 침해 중에서는 상당히 나쁜 방식의 개입이다라고 생각되어서 국제노동 기준에서는 굉장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법심사는 가지고 있지만 행정심사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업자가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그자의 조합 분성을 부정하는 입법례도 없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노동조합법상 그 결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일본법에서 많이 그 가져왔을 거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지적입니다만은 정작 일본은 그 우리 라모카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노동조합에는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한 노동조합들이 꽤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법이 좀 대단한 게 뭐냐면 그 가입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조합은 자격만 없애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게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의 자격까지 이렇게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입법례는 참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하고 직원단체가 조금 다른데요. 직원단체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익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직자들은 자기 단체에 가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옛날부터 이 그 해직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도 동료였던 조합원을 단지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으로부터 배제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그 현재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항이 국제노동기준에 반한다. 또 정교조에 대해서 직접 그 관련 조항들을 그 고쳐라라고 하는 ILO의 근고,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근고가 2017년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정부도 작년에 이런 것들을 고치겠다라고 이미 표명한 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조금 관여했던 것이 한 EU FTA에 그 문제가 되었을 때 EU에서 계속 문제로 삼은 핵심적인 조항이 이 근로자의 정의 규정의 법 해석에서 특구를 포함,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업자들, 흔히 특구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있는 점하고, 그 다음에 이 라모,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노동자로 보지 않냐는 이 규정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나마 그 의견서 브리프, 그 아미쿠스 브리프를 쓸 때 제가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 근로자의 정의 규정에 관한 해석은 우리 대법원이 2018년부터 전향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문제가 되고 있던 사례들은 거의 해소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EU가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이 규정도 상당히 많은 그 문제점을 2004년 서울 여성노조 사건 판결을 통해서 우리 사법부가 입법 이전에도 해결한 바가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또는 한국 국회가 입법을 바꾸기 이전에도 우리 사법부의 법 해석은 달라질 수 있고, 또 우리 사법부는 오래전부터 그런 부정의를 스스로 교정해 온 사례가 많이 있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러한 현명한 지혜가 발휘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비고 측의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이승일입니다. 오늘 피고 측 참고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헌법 33조 1항에는 노동 3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그리고 이제 헌법에 유임된 구체적으로 우리가 노조법을 두서 거기서 근로자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노조법의 특별법, 특례 규정으로서 교원노조법에서의 가입 범위와 관련해서 현직 교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노동 3권 규정을 보면은 저희는 근로자, 국민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노동 3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일본 헌법과 관련해서 보니까 일본도 똑같이 근로자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노동법상에서는 사실 이제 노동자라고 쓰는데 헌법상에서는 근로자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 규정은 조금 저희와 달리 단결할 권리 및 단체 교섭 및그 밖의 단체 행동을 할 권리를 이를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는 좀 나열로 돼 있는데 얘네들은 그 단체 교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노동 3권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기본법에서 저희들도 이제 일본이나 한국에서도 헌법상의 이런 규정 또 노조법상의 해석을 할때 네, 독일법을 얘기할 때 독일 기본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조 3항의 결사 자유 부분에서 거기서는 이제 모든 사람, 모든 직업에게 근로 조건과 경제 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해서 단체를 결성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래서 단결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상에서의 이런 규정들이 그 하위 법률들에서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노동 3권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유기적 관련설, 노동 3권은 일체적인 권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도 특히 중핵적인 권리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단체 행동권을 언급하지만은 이제 대법원에서는 단체 교섭 중심설을 좀 퇴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헌법과 노조법의 관계는 좀법 체계적으로 통일성과 완결성을 유지를 유기적이고 통일적으로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노조법의 근로자 개념과 관련해서 사실 근로자 개념에 대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본 노동조합법에도 해석하면은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 규정과 관련해서 오늘은 이제 다룰 부분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 내지는 더 나아가서 실업자나 구직자, 해고자, 퇴직자 관련된 부분에서 이것을 이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범위 내에서 일본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언급은 하지 않고 서울 여성노조 관련해서 보면은 그냥 구직자라든가 실업자들도 초기업 단위에서는 가입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언급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서에서는 그 입법에 대한 배경들을 좀 자세히 의견을 드렸는데, 그각 국가에서의 입법의 연역적인 그 배경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법 관련된 규정도 일본의 당시의 사정과 또 우리나라의 사정들이 좀 달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뒤에 이제 이런 절차적인 행정관청이 개입하게 된 것은 지극히 우리나라 현실에서 나름대로 규제적인 입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다룰 교원노조법상의 노동상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교원노조법은 전체적인 틀거리는 노조법의 규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교원의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따로 교원노조법에 별도로 2조에서의 본문을 두고 있는데 이 교원은 하면서 이 교원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고된 자 관련돼서 부분들은 노조법과 같이 부당노동에 관련돼서의 중노의 결정까지만 노조법의 자격을 인정하는 그런 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원의 정의 규정을 근로자랑 똑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조법의 특별법으로서 교원노조법이 입법이 됐다라고 하면은 교원에 대해서인 특수성 부분, 또 교원 지위에 대한 법정주의 부분, 특히 이제 학생 수업권과 관련된 국민들이나 학부 뭐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도 이 교원 노조법에서는 노조법상의 노동조합과 똑같이 다룰 것인가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사건에서 부당 해고된 교원과 관련된 규약 부분들이 있는데 이 형식적인 부당 해고된 교원이라고 하면은 부당 해고가 됐으니까 당연히 뭐 조합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퇴직 교원에 대한 문제들도 똑같이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있는 그런 중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입법자는 헌법적 가치 판단을 기초로 해서 그 재량 행위를 통해서 개별 법률의 목적, 취지와 보호 법리 등에 맞게 근로자 개념 또 교원의 개념 정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결과 이 노조와 관련해서는 그 헌법 노조, 헌법상 노조, 법내 노조, 법의 노조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사건은 법내 노조냐 법의 노조냐 관련돼서는 결국 이제 설립 신고증 교부를 받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노조의 보호 요건으로서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서 적극적 요건으로서 근로자 주체의 자주성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소극적 요건으로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에 관련해서는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좀 특이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법 해석할 때 간주 규정으로서 강행 규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적극적인 요건에서 근로자 주체의 자주성과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주체라는 건데 좀 실제적인 기능을 담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근로자 주체라는 부분들은 근로자가 노조의 구성원인 대부분을 차지하고 양적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근로자가 노조의 설립뿐만 아니고 운영이나 활동을 주도하거나 그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주도하는 그 질적인 부분들도 같이 내재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극적 요건은 아까도 말씀드린 근로자가 아닌 자 관련해서 노조로 보니 아니한다라고 간주 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이제 교원 노조법에서는 노조법과 달리 교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사실 두고 있고 그러니까 노조법이 아니고 교원 노조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고 효력을 다투는 그 구조는 똑같이 노조법이 돼 있어서 이 규정 교원 노조법을 둔 입법 취지라든가 또 입법자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이런 소극적 요건에 관련된 부분들은 구체화를 위해서 최소 요건들을 규정해 둔 것이 아닌가. 결국 만약에 해고자를 인정한다고 그러면 결국 노동상권에서 단체 교섭으로 근로 조건을 유지 향상시킬 수 없는 자에게 제한 없이 노조의 설립, 가입, 활동을 허용하게 되면 결국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이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서 이는 결국 노사 간의 대등 교섭의 원칙도 침해할 위험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 설립 신고 관련해서는 저희는 설립 신고서와 규약을 행정관청에 내면은 그 3일 내에 심사를 해서 하는데 대체적으로 형식적 심사로서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재되는 내용들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 내면은 그 심사된 기재된 내용을 파악해서 바로 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의견서에서 맨 뒤에 그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그
정부에서 그 처리됐던 현황들을 보고 드린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반려권이라든가 또는 이 법의 통조권들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었던 것으로 좀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이라는 부분들은 그 형식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지켜줬다고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좀 처리할 수 있었지 않은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법원에 와 있지만은 이제 행정 관청에서의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행정 행위하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 정책적인 목적을 갖고 나름대로 본인들이 이 규정된 내용에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 노사 관계가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하는 그런 의무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노동 정책적 차원에서 교부 처리를 좀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의 의무사항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설립 신고증 교부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설립 시하고 설립 후하고 구분해서 볼 수도 있지만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반려 사유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시정 요구를 30일 동안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 그 반려 절차도 관련해서 보면은 관계 서류를 일체 반납을 하고 반려 사유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해서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요구에 따라서 30일 동안, 결국 이제 노조 대표자가 시정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아마 양식을 보시면은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은 양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정관청에서는 그 이런 어떤 그 사실에 비추어서 법의 노조 통보를 부득이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에 그 노조법에서 관련된 이런 반려 사유 관련된 규정들에서 당연히 이제 집행명령으로 행정관청이 발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래서 법의 노조의 사실을 통지 내지는 확인하는 또는 집행하는 그런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 집행명령을 했고 이 법의 연계성은 좀 종합적으로 자동적이고 체계적인 연결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집행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 이행위법의 한계를 이탈한 절차적 하자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노조의 실질적 자율성 관련해서 실적 심사 관련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네, 간주 고정에 해당된다면 확인으로서 충분하고 설립과 설립 후에 실질 관련은 형식 앞에는 뭐 실질이고 설립 후는 실질이면 일관적인 행정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특히 교원 노조법 및 그 입법자의 취지 목적들에 비춰서 상치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